간밤에 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줄 주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도 당 초반에는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다가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S&P500 지수의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 추이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26%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S&P500 지수가 연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간밤 나왔던 오펜하이머의 의견을 확인해보면 올해 연말 S&P500 지수의 전망치는 5,900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는 월가 주요 투자 기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연말 전망치인데요. 앞서 에버코어 ISI가 S&P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6,000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는 두 가지 이유로 연말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최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해가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투자 열기는 과도하게 쏠린 투자 심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시장 강세는 결국 AI,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여기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S&P500 같은 경우는 연말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월가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 수준보다도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큰 폭의 조정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인데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50달러 선에서 안착해주는 모습 간밤에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XAI를 앞세워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XAI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시장 안에서도 새로운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최첨단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완공될 이 시설에는 테슬라 자체 AI 하드웨어와 엔비디아 GPU 5만 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이게 완성이 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머스크는 테슬라 슈퍼컴퓨터 외에도 본인이 직접 설립한 AI 스타트업이죠. XAI를 위해서 또 다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 주문량만 엔비디아 GPU 10만 개에 달하는 이 슈퍼컴퓨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GPU 기반 AI 클러스터 중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GPU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서버는 델과 슈퍼 마이크로가 제공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XAI 프로젝트가 테슬라 슈퍼컴퓨터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컴퓨터 구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프로젝트 모두 향후 몇 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컴퓨터는 모두 자율주행 기술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완전 자율주행 기능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XAI가 현재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머스크의 사업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분위기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미 증시가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를 보인 가운데 최근 대만 증시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TSMC, 어제 주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전날 모건스탠리가 이 TSMC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가이던스
긍정적일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주가가 장중에 4.47% 상승하면서 1,050대만 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건스탠리가 전날에 보고했던 TSMC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080대만 달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180대만 달러로 기존 가격보다도 9.3% 오름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고요.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또 TSMC가 웨이퍼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의 찰리 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TSMC가 한정된 물량만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헝거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TSMC가 AI 가속기 수요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서도 TSMC의 칩에 대한 이 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2년 마지막 분기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9,500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세계 8위 규모의 회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현재 보여주고 있었던 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지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와 관련된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죠. 각각 2018년과 19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대려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서 업계에서는 이번 보잉 추락사고와 관련된 유죄 인정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잉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법무부와 해결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히면서 약 2억 4,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독립적 감시인의 3년 보호 관찰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벌금 규모가 지난 2021년에 지불했던 것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오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25억 달러 정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에도 737 맥스 제트기에서 비행 중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동체 큰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인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 대한 리스크는 오늘 해소를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5만 4천 달러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뉴욕 증시 기준으로 다시금 주가는 5만 6천 달러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굉장히 크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매도를 하고 있는 수급 주체는 정부와 기관으로 확인이 되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 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어제 하루 동안의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등락을 크게 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내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